부산 시내 도로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움푹 파여 있습니다. 차들이 출렁이며 달리거나 피해 다닐 정도인데요.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땜질 공사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전포동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이 파여 있습니다. 지나는 차량들이 출렁이며 달립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금이 간 곳도 많습니다. 부산 계금동의 또 다른 도로. 노면이 부분 보수공사, 이른바 땜질공사의 엉망입니다. 운전자들은 도로 상태에 불만이 많습니다. 뭐 위험하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게고 운전도 조심도 해야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갈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부실 도로 논란. 하지만 항상 땜질 공사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로의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부산 시내 6차선 이상 도로는 524km. 이 가운데 약 80%가 노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포장된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1년에 150억 내지 한 16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도 지금 계획 그 예산 확보된 게 40억이고 작년에 확보된 게 36억이고 도로 보수반이 매일 공사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민원이 몰리는 곳에만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부산 시내 도로에는 땜질 자국만 늘어갑니다. 부산의 도로들이 위험하고 또 지저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